디지털 카메라 업계를 선도해온 일본 캐논이 브라질 내 유일한 생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. 지난 4일 캐논은 7월 중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 자유무역지에 대해 있는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. 이는 일본 본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40여 명의 근로자는 모두 해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러나 캐논 관계자는 카메라와 렌즈 등 제품 판매와 기술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캐논은 2013년에 마나우스 자유무역 무역지대에 공장을 건설했으며 이는 당시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건설한 첫 번째 공장이었습니다. 앞서 일본 전자업체 소니도 지난해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있던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한 바 있습니다. 당시 소니 측은 외부 환경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가능한 사업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부진한 영업 실적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소니는 48년 전에 이 브라질에 진출해 한때 브라질 전자제품 시장을 선도하기도 했습니다. 한때는 쇼핑센터나 백화점,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 등에 가면 대부분이 일제, 특히 소니, 캐논, 도시바 등이 시장을 장악했었습니다. 그러나 2000년 중반 삼성전자, LG전자 등 한국 기업이 시장 확대를 하면서 그 자리는 뒤로, 나중에는 뒷자리마저 빼앗기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는 코비드19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확대된 플레이스테이션 등 게임 관련 기기 판매와 소니 픽처스, 소니 뮤직 등 다른 사업 부문의 영업 활동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